이제 Q&A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아까 보시면 마케팅 종류에 하나 속하는데,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자신에게끔, 오게끔 하는 단골 손님을 만드는 그걸, 예, 퀴즈. 예.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아까 약자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네, 답은, 예, 힌트를 주자면은 이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영어 내용이고 약자입니다. 예, 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상가연합회님한테도 아까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문 영어로, 영어 약자로 생각합니다. 예, 마케팅에 관한 얘기고요. 예, 조금 이제 조금 타자치는 내용이랑 제 방송이랑 이제 갭이 있는데, 예, 그 답은, 예, 답은 세 글자입니다. 예, CRM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참 많이 쓰는 그런 건데,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자신에게끔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걸 CRM이라고 하죠. 예. 예, 이젠, 예. CRM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퀴즈로 냈습니다. 상현우 대표님, 그것만 배워가셔도 오늘 엄청 많이 배워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줄 그 정도는 있진 않지만, 그것만 알아도, 그거를 지금 오게끔만 해도, 조스더프기는, 예, 되게 번창할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이요. 상품은, 상품이요. 이거는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는데, 상품은 제가 좀 더, 지금은 좀 곤란하고,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품까지 노래요. 아, 노래요. 아, 노래 잘 못합니다. 노래,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 예, 좋아하시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초콜릿 10개. 예,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아무거나요? 잠시만요. 생각 좀 하고요. 아, 제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예전에 그냥 생각나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진짜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당황했네요. 예. 일단은 딱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예, 잘 모르겠네. 예. 그러면은 임창정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임창정의, 예, 노래도 지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붙잡을 걸 그랬나 봐. 아, 예, 못하겠네요. 아, 예, 다음에 진짜 준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예, 진짜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해서 한 소절만 딱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더 준비하고, 예. 별풍선, 예. 18개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에서 지금 우러나온 소리 들렸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예, 질문만 이제 받고 마무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질문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향수 사업이요. 이거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솔직히 형이랑 저랑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지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향수를 방문 판매를 저희가 알바식으로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입은 그렇게 아직 크진 않고요. 처음 방문 판매로 했는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만들어 보면은 와, 뭔가 이게 될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형이 옛날에 의류 쇼핑몰 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따로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의류 쇼핑몰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과 주로 고객은 솔직히 연령층을 따지자면은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30, 40대 여성분들이 되게 구매를 많이 하시고 예. 이게 방문 판매를 하다가 향수로 하면은 되게 이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되게 그런 방문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저희 4월 달에 시작했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성장시켜서 지금 계속 유지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키울 그런 엄두는 안 나고 예. 수입, 예, 보통 이게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어요. 예. 화면 전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아직 미숙해서. 아, 37번이요? 예. 네. 이거를 좀. 예, 네, 7번. 예. 네. 아직은 좀. 잘 헷갈리네요. 예. 네. 예, 직수입은 하고 있죠. 해외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지금 계속 키워가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키워갈 예정이고, 되게 아직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매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그래도 100 단위는 돼요. 형이랑 합쳐도 그래도 형이랑 합치면 더 이렇게 커지니까 몇백은 근데 천 단위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몇백은 벌고 있는데 계속 키워 나갈 예정이에요. 예. 주로 고객은 30, 40대가 많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 계속 근처까진 간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천 단위는 돌파를 저희가 하긴 좀 힘들고요. CRM은 계속 고객과의 소통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자주 하죠. 되게 좋으신 분들 한해선 30, 4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 예, 초딩들을 위한 마케팅이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아직은 좀 그러신가요? 그래도 조수떡볶이 되게 형이랑 며칠 전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떡볶이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예.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질문 내용이 예. 퀴즈요? 퀴즈 잠시만요.
다음 주제는 아직 솔직히 정하진 않은데, 다음 주는 이제 정책 자금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원래 트렌드랑 컨설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이제는 정책 자금 쪽으로 이제 많이 자료를 공부해서 다음에는 정책 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낼까요, 그러면은? 예. 강남에 색색버거를 그런 마케팅인데, 이렇게 일정량을 정해놓고, 판다고 10개를 하면 10개를 판다. 이런 아까 마케팅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마케팅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 현금 마케팅입니다. 이번 내용은 좀 그래도 쉽게 한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예. 좀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최대한, 예,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슬슬 이제 방송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 예. 그래도 이제 시간이 돼. 시간인 걸로.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슬슬 이제 방송을 이제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이 유익하였으면 되겠고. 상관없는, 이제는 저도 이제 방송을 슬슬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라,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수요일 10시. 예. 알겠습니다. 예. 수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또 하신 말 있으면, 예, 이제는 이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성현 대표님,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예. 오늘, 예,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